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닉스에다가 중점 둬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유닉스라는 것도 운영체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윈도우즈 쓰듯이 유닉스를 이제 대형 기종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유닉스는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을까? 196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1960년대 하면은 제가 그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을 텐데, 자, MIT 대학과 벨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을 이제 시도를 한 멀틱스가 있었습니다. 멀틱스. 네, 그 기능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부피도 커지고, 네, 복잡한 운영체제고, 또 이제 비싼 대형 컴퓨터에서만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그만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조금 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멀티스에서 그런 복잡한 기능을 빼서 조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닉스라는 것이 이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는 내부적으로 개발이 될때 주로 시언어로 쓰여져 있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컴퓨터에서 또 적은 노력으로 쉽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그 유닉스에 대해서 개발을 하신 이제 겐 톰슨과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 얼굴을 그냥 한번 넣어놨고요. 자, 유닉스라는 시스템의 구조,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했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유닉스라는 그 하나의 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유닉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커널과 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자,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것이 커널도 있고, 쉘도 있고, 유틸리티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게 되는데, 커널과 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구분해 주면 되는데요. 커널이다라고 하면 어떤 관리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쉘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사람, 명령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 앞에다가 이제 4차선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 이거는 허가가 될 것이다, 뭐 그런 것들, 허가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 관리자가 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땅 파고 하는 것은 이제 설계업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쉘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제 커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대화형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명령어를 내리면 시스템은 그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고, 이식성입니다. 시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유닉스가 시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기종의 이식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이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간 이식, 심장 이식 그런 거 하잖아요.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도 잘 동작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컴퓨터에서 내가 구축한 것을 B라는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어요라는 게 이식성입니다. 자, 멀티태스킹, 멀티유저입니다. 기억해 주면 되세요. 멀티태스킹, 멀티유저. 특히나 유닉스는 멀티유저 시스템입니다. 멀티태스킹이다라는 것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 수행이 가능한 거고, 멀티유저는 그 시스템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쉘 프로그래밍입니다. 쉘은 명령어니까 명령어를 대화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또 계층적인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렉토리 형태로
파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유닉스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멀티 유저라는 거 네, 기억해 주면 되고요. 계층적인 파일 시스템 구조다라고 보면 되세요. 계층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파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또뭐 D, E, F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D가 C한테 가고 C라는 방에 가고 싶다.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런 구조가 이제 디렉토리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커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관리자다라고 그랬죠? 계획을 세우는 관리자다. 그래서 유닉스에 있어서 여러분 관리자가 좀더 일을 많이 해요. 실행자가 일을 많이 해요. 관리자죠. 실행자는 어때요? 그 명령어 위에서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시하는 역할도 커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라는 것은 이제 주격장치에 상주를 하게 돼서 시스템에 대한 자원을 관리를 하는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느냐. 자,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입출력에 대한 관리, 파일의 관리, 기억장치 관리.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거기다 등이잖아, 등. 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형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 두 가지가 있는데, 유닉스는 단일형 커널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유닉스는 마이크로 커널이다. 그렇게 이제 객관식에서 틀린 것은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 유닉스는 뭐다? 단일형 커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형 커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 커널을 이제 넣어 놓은 거고요. 단일형 커널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추상화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은 것이고 운영체제 개발 시 모듈화보다는 성능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하다라는 것은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박스, 바구니 박스에 나누듯이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성능에 더 초점을 두고 네, 개발된 것이고 대표적인 게 리눅스, 유닉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제 마이크로 커널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운영체제 개발 시 반대적인 개념으로 모듈화에 중심을 두고 개발된 커널이다라고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도 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유닉스는 단일형 커널이고 성능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널은 정부 관리자다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유닉스에 있어서. 자, 이제 쉘을 볼까요? 쉘. 쉘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 쉘은 뭐라 그랬어요? 명령어다. 명령어 해석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건 어때요? 무슨 명령어가 무엇을 행하는 명령어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 한번 볼까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요, 트리 구조다, 디렉토리 구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부트 블럭, 슈퍼 블럭, 아이노드 블럭, 이렇게, 데이터 블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부트블럭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팅을 할때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부팅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가 되는 과정. 그거를 우리는 부팅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트블럭이다라는 것은 부팅할 때 네.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슈퍼블럭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드디스크 전체에 대한 네, 포괄적인 내용을 저장을 하고 전체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이 저장된 곳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노드 블럭은 파일에 대한 모든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소유자에
파일에 대한 번호, 그다음에 파일에 대한 크기, 파일 유형, 또 최종 수정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블록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닉스 파일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닉스에서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을까라고 보는데 많아요, 일단은. 많은데 이제 우리가 또 시험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익혀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폴더 속에는 어떤 파일이 있나요? 라고 알아보는 게 바로 ls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만 이제 익숙해져 있는 이제 우리로서는 어때요? 조금 생소하죠.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어때요? 여러분이 마우스 그냥 클릭을 하고 윈도우즈 탐색기 들어가고 내 컴퓨터 들어가면 그 폴더 속에 어떤 파일이 있어요? 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마우스만 클릭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유닉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명령어를 내려줘야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폴더 속에 어떤 파일이 있나요? 라고 궁금하다. 그러면 ls라는 명령어를 내려줘요. ls치고 엔터 쳐야지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s만 치면 되는데 거기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ls-a를 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옵션을 쳐서 추가할 수가 있는데 ls-a를 쳤다.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 파일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는데 all 다 보여달라 그러죠. 숨겨진 파일도 다 보여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ls-l 그러면 파일에 대한 상세 정보도 출력해줘요. 롱 생각해서 파일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출력해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치면 뭘까? D라는 옵션을 치면 D는 디렉토리 생각해주면 돼요. 디렉토리는 여러분 윈도우즈 상에서 폴더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주세요라는 뜻이고요. R은 뭐냐면 하위 디렉토리 내에 모든 디렉토리를 이제 반복해서 출력해주세요라는 거고요. 자, F는 이제 파일에 대한 종류도 표시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유는 뭐냐면 최종 접근 시간 순서대로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 ls는 무슨 명령어다?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세요라는 명령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ls 했죠? 네, 이건 뭐죠? ls-a, a하고 l을 같이 썼어요. 그럼 a가 뭐였죠? 숨겨진 파일도 다 보여주세요. l은 뭐였죠? 상세한 정보를 출력해 주세요. 그렇죠? a를 같이 쓰면 뭐요? 숨겨진 파일도 다 보여주고요. 파일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보여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윈도우즈에서 폴더 속에 있는 파일을 볼때 자세히 보기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PWT가 있어요. PWT. 네. 현재 내가 있는 곳에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CP가 있습니다. CP, MV, RM 있습니다. 파일 CP 카피 생각해 주면 되겠죠. 파일에 대한 파일 좀 복사해 주세요라는 거. 자, MV, move 생각해 주면 되겠죠. 파일 좀 이동해 주세요. 어디 다른 폴더로,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삭제, remove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지워주세요. 네. CD는 change directory, 디렉토리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D, 점점. 예를 들어서 CD, 점점. 부모 한칸 위로 올라가 주세요. A가 있고, 네. 여기가 B가 있고, 네. C가 있다. 내가 지금 B인 상태다.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A라는 아래, A 아래. 내가 있는 곳이 A 아래, B 아래, B에 있다 그거죠. CD 천점 한 칸만 올라가 주세요. 여기가 어때요? A라는 폴더 속으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 쓰는 게 CD입니다. 자, MKDIR은 뭐냐면 이제 내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싶을 때가 있겠죠. Make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만들다. 네. 그다음에 RMDIR, 디렉토리 자체를 지우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디렉토리를 삭제해 주세요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자, 많죠? 그래서 조금 연관시켜서 여러분이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자, CAT는 뭐냐면 파일에 대한 내용을 출력해 주세요. 자, 파일에 대한 내용을 출력해 주는데 문이라는 폴더 속에 있는 A라는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세요. 라는 자, GREP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 열과 일치하는 행을 출력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문 속에 있는 A라는 파일 속에 문이라는 폴더, 만이라는 문이라는 폴더 속에 있는 A라는 파일 속에 문이라는 내용이 일치하는 행만 보여 주세요. 자, 맨은 도움말입니다. 도움말. 그러니까 유닉스에서는 도움말을 맨이라는 명령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도움말 좀 출력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CHMOD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유닉스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이제 Change Mode입니다.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하는 겁니다. 접근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RWX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이요. 읽기라는 것은 내가 파일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쓰기는 이제 내용을 수정하는 거죠. 실행은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U, 파일에 대한 소유자, G는 그룹에 대한 소유자, O는 기타. 권한을 추가할 때는 우리가 플러스를 쓰고, 권한을 삭제할 때는 마이너스를 쓰고, A는 이제 전체 사용자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CHMOD 하고 나서 A 더하기 R 별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네. A가 뭐였어요? A. 네. 전체 사용자죠. 그래서 전체 사용자에게 R이 뭐였어요? R, 읽기 권한이죠. R, 읽기, 읽기. 플러스는 뭐예요? 권한을 추가한다. 읽기 권한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모든 사용자에게, 이거는 뭐죠? 모든 파일에 대해서 네. 권한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전체 사용자에게 모든 파일에 대한 읽기 권한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CHMOD, Change Mode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명령어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후가 있네요. 후는 시스템에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를 알려주는 겁니다. CHOWN은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U는 사용 중인 디스크 공간을 알려주는 거고, 킬은 프로세스 자체를 종료하는 겁니다. EXIT는 프로세스 수행을 종료하는 거고, 포크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고, EXEC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EXIT 했죠? 네. 그 다음 또 여러분 교재에 보면 WAIT가 있습니다. WAIT. 네. 자식 프로세스의 하나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 프로세스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다, 자식이다 라고 있는데 여기 디렉토리가 A다, 여기가 B고 C다. B의 입장에서는 A가 뭐가 되냐면 부모가 되는 거죠. 다음에 getPID, 자신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구하겠다. 네, getPPID입니다. 네, 부모 프로세스 아이디를 구하겠다. PIP는 두 개의 프로세스를 연결해서 프로세스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런 명령어가 있고 또 여러분이 보면은 또 뭐 더 있냐면 FSCK가 있습니다. FSCK는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는 명령어,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는 명령어가 되고, PS는 자 현재의 프로세스 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추가적인 유닉스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두 가지
LS하고 CHMOD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여러분이 보면은, 파일 보호란을 보세요. 파일 보호. 자, 우리가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파일에 대한 이름을 나열하고 나서요. 권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유자에 대한 소유자, 그 파일을 만든 사람, 소유자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그룹은 그 소유자가 속한 그룹들의 권한.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 그래서 read, write, 실행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R이라는 것은 읽을 수 있는 권한. R이라는 건 read, 읽기의 권한이 있어요. 자, W는 쓰기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X는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RWX가 있는데, 읽기도 가능해요. 쓰기도 가능해요. 실행도 가능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진수라고 생각을 해서,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해가지고 7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이라고 딱 적어져 있으면 이걸 이진수로 바꿔서 1, 1, 1이니까, 아, 얘는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이 있구나라고 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세요. 읽기하고 쓰기만 가능하고, 읽기하고 쓰기만 가능하고, 실행을 안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표시해서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해가지고 뭐라고 표시하면 돼요? 6이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하자 그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읽기 쓰기는 안 되고 실행만, 여기 이제 X 이렇게 표시합니다. 읽기 쓰기는 안 되고 실행만 가능하게 하자.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니까 화면에 1이라고 써놓으면 남들이 다 알아먹는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RWX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길게 된다 그러죠. 네. 파일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하나씩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빼기 표시가 있어요. 빼기 표시. 그 빼기 표시는 뭐냐면 파일인가요? 폴더인가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파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소유자에 대한 권한이에요. 파일을 만든 사람에 대한 권한 순서가. 자, 이 순서를 기억을 하고 또 있어야 되겠죠? 소유자에 대한 권한, 그룹, 그 소유자가 속한 그룹에 대한 권한, 자,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 하드링크 수입니다. 소유자에 대한 이름, 그 파일을 만든 사람에 대한 이름, 자, 그룹에 대한 이름, 자, 파일의 크기, 파일이 변경된 날짜, 시간, 최종적으로 파일에 대한 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냐? 이 파일을 만든 사람은 읽기, 쓰기, 실행을 할수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이 소유자가 속한 그룹은 읽기와 쓰기를 할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다음에, 자, 기타 사용자들은 읽기만 할수 있어요. 라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파일 만든 사람은 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군요. 문이 속한 그룹은 알컴이군요. 파일에 대한 이름은 KK군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다 그죠? CHMOD 714KK.txt.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럼 파일 이름은 뭐죠? 파일 이름은 KK.txt가 파일에 대한 이름이 되는 거죠. 714라고만 적어져 있군요. 이걸 이제 여러분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714예요. 그러면 27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고, 이거 세 개죠. 이거 세 개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누구에 대한 권한? 소유자에 대한 권한. 7로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1은 누구에 대한 권한? 그룹에 대한 권한. 1로 표시를 한 거고. 됐죠? 4는 누구에 대한 권한? 기타 사용자에 대한 권한. 자, 이진수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RWX를 이렇게 써봐요. RWX, RWX. 그럼 소유자는 읽기, 쓰기,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룹은요, 실행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요. 기타 소유자는요, 읽기 권한만 있어요. 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여기서 알 거는 뭐냐면, 여기가 하드링크 수입니다. 하드링크 수. 하드링크 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 소프트링크 수겠죠? 그래서 하드링크 수와 소프트링크 수를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소프트링크는 뭐냐면 다른 말로 심볼릭 링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즈에서 보면은 그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원본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가리키는 것이다. 그게 이제 소프트링크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링크는 뭐냐면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그 하드링크와 소프트링크에 대한 구분하는 거 이게 뭐죠? 하드링크 수라는 거예요. 유닉스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거 기본해주면 되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소프트링크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내용. 하드링크는 원본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닉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왔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리눅스가 있어요. 리눅스. 리눅스는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그냥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닉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리눅스. 자, 리눅스 하면 우리가 뭐를 보면 되냐면, 네. 네. 리눅스 하면 펭귄을 보면 되세요. 그냥 뭐 가볍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스에서 유닉스로 발전을 했고, 유닉스에서 다시 리눅스로 온 거예요. 유닉스, 리눅스 어때요?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리눅스라는 사람은 리누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닉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중사용자, 다중작업, 또 다중스레드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런다면 개방형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다 공개해버리는 거죠. 소스가 뭐냐. 여러분이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우리가 구입해서 보잖아요. 내용을 자기가 수정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이거를 한글 파일로 배포를 하는 거죠. 한글 파일에서 여러분이 직접 수정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걸 개방형 소스다라고 합니다. 소스까지 다 오픈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무료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리눅스를 좋아하게 된 거고, 또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한 거죠. 유닉스에서 또 이것저것을 빼가지고 가볍게 만든 것이 리눅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무료라는 거죠. 네. 그리고 리눅스는 공개 운영체제라고 되고, 또 소스까지 공개해버리는 거고, 유닉스랑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그러면서 또 품질도 좋은 거고, 멀티 유저, 멀티 태스킹 기능 다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닉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눅스로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작은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네. 자, 윈도우즈는 지금 10이죠. 윈도우즈 10인데요. 이것도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는 일단은 GUI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GUI. 자, GUI는 뭐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유닉스는 명령어를 직접 쳐야지 되는 거죠. 키보드로 직접 쳐야 되는 거고, 명령어를 모르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윈도우즈는 어때요? 마우스로 그냥 명령어 실행하면 되는 거죠.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는 마우스 자체가 없었어요.
마우스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러면 너무 불편하겠죠. 모든 걸다 키보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죠. 그건 CUI 형태고. 마우스가 나오면서 그래프, 아이콘들을 다 유저들이 클릭클릭 하면서 하드웨어와 저기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 그래서 윈도우즈는 GUI 환경이 된다 그거고. 또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10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보면은 윈도우즈 9는 없습니다. 윈도우즈 8에서 윈도우즈 10으로 건너뛰게 되는데, 왜 이름을 10으로 했냐? 그러면 10 하면 좀 혁신적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자, 윈도우즈 10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일단 시작 메뉴입니다. 그래서 시작 메뉴가 이제 그 전에 있던 트리 방식, 그렇죠? 찾아가고 찾아가고 찾아가고, 그렇죠? 마우스 놔두면 옆에 또 다른 메뉴가 열리고, 놔두면 또 다른 메뉴가 열리고, 그런 방식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타일 방식을 결합시켰다 그거죠. 윈도우즈 10에서 마우스를 딱 놔두면 옆에 타일 방식으로 메뉴가 열리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을 결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리스트 형태로 그 전에 익숙해져 있는 형태로도 보고 타일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라는. 자, 그리고 새로운 웹 브라우저 엣지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는데 좀 이제 속도가 느리다라는 이제 조금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것저것을 빼버리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 그 브라우저 중에서 엣지를 탑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엣지에서는 이제 액티브X 이런 것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액티브X는 여러분 결제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빼서 좀더 빠르게 실행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분이 윈도우즈 상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또 결제가 필요할 때는 또 액티브X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해당되는 브라우저를 띄워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내장 앱입니다. 그래서 지도, 사진, 메일, 달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윈도우즈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터넷을 켜가지고 뭐를 많이 하고 있나요? 라는 걸 파악을 한 겁니다.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쇼핑 환경을 이 속에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스토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를할 수가 있어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 알림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합 알림창 관리 센터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메일이 도착하거나 메신저가 오거나 SNS가 오거나 이거를 한 군데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컴퓨터라는 그 기계에서 스마트폰 형태로 이게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지능형 음성 비서 코타나를 탑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핸드폰에서도 이제 구글 음성 그런 걸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일일이 이제 누르는 것도 귀찮고 눈도 안 보이고 침침하고 그럼 그냥 말로써 이렇게 말을 하면 또다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윈도우즈 10에도 그걸 코타나를 탑재를 했는데 한글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치? 지능형 비서 서비스 기능을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이런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냥 이거는 참고로 윈도우즈 로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또 감회를 또 가져볼 수가 있죠. 내가 이 시대 때 뭐를 했더라.
윈도우즈 이렇게 3.1, 95, XP, 또 비스타, 7, 8, 10 여기까지 발전을 한 거죠. 물론 윈도우즈가 버전별로 발전을 했지만 모두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윈도우즈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했지만 또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아서 다시 빠르게 버전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윈도우즈 10을 지금 쓰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수요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윈도우즈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느냐 했더니 이제 윈도우즈 7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요 조사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맥 OS도 있습니다. 맥은 뭐냐면 맥킨토시용으로 개발된 그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제 OS 한번 그런 화면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런 윈도우즈 화면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죠. 자, 이 그림에 보면은 맥 OS에 대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내장형 시스템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자, 운영체제의 종류를 여러 가지가 봤는데, 특정한 기계에서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내장형 시스템, 다른 말로 인베디드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은 기계, 또 기타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제어를 위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거기다 밑줄 치면 돼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에어백, 그런 게 인베디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이제 전체 장치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내장되었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한테 우리가 말을 한 거죠. 우리 집에 가서 몸보신 할까? 뭐 먹을 건데? 그러니까는 내장탕 먹자. 누구 건데? 우리 마누라 거. 마누라 내장탕을 먹자. 까무러졌다라고 그래요. 네. 그런 이제 있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여튼,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그러면 내장형이다. 그죠? 특수한 기능만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시계, MP3 재생, 또 교통 신호, 공장 제어 장치, 또 원자력 발전소 제어 장치, 특정한 시간, 특정한 환경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 그죠? 그거를 다른 시스템에다 적용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실행되어 안 돼요? 안 돼요. 특정한 기계, 특정한 상황에서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인베디드 시스템, 내장형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유닉스 시스템의 커널 기능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자, 커널 유닉스에서 커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쉘이 있다 그랬죠. 커널은 관리자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관리자.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명령어가 들어있는 실행시켜주는 컴퓨터 명령어다. 그죠? 이렇게 구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또 사용자 파일을 관리한다. 입출력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명령어에 해당된 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두 번째 갑니다. 유닉스 운영체제 커널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관리한다 그랬죠? 유닉스잖아요. 유닉스 운영체제잖아요. 그래서 스케줄러, 파일 관리사, 메모리 관리사, 윈도우즈, 네, 4번이 되겠죠? 윈도우즈와 유닉스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 해당이 되죠. 자, 3번 갑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은 명령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FSCK는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PS는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한 경로를 설정한다 그랬는데, PS는 어떤 명령어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표시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핑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통신 쪽에서 이제 나오죠. 여기 이제 서버가 되는데, 내가죠.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이 서버와 연결이 됐나 해서 눈곱만큼 작은 데이터를 여기다 보냅니다. 연결됐나요? 그러면 서버가 OK, 어떤 신호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신호를 보냈다라는 것은 뭐죠? 나와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핑, 네트워크 상태를 표현할 때, 표시할 때, 체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CHM 모드는 우리가 했죠. 체인지 모드. 그래서 파일에 대한 보호 모드를 설정을 하거나 또는 파일에 대한 사용 허가를 지정할 때 쓰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은 바로 뭐다?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은 뭘까요? 네. 네, 여기가 있죠. 문제 4번. 유닉스 명령에서 ls-l을 쳤다. 그거죠. ls 파일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세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되죠. 일단은. 자, 처음에 rwx를 딱 나눠 보세요. 그다음에 또 r-x. 그다음에 -r- 이렇게 구분을 해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일단 세 개를 봐야죠. 이거는 소유자에 대한 권한. 그다음 뭐예요? 네, 그룹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기타 사용자에 대한 권한. 소유자는 읽기 쓰기 실행을 할수 있어요. 권한. 그룹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읽기와 실행을 할수 있어요. 기타 사용자들은 읽기를 할수 있어요. 하드링크 수고요. 소유자는 피터고요. 그룹의 이름은 스태프고요. 파일의 크기, 변경된 날짜, 변경된 시간, 파일에 대한 이름 이렇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1번 보세요. 피터라는 사용자, 피터가 소유자 이름이죠? 자, 피터라는 사람은 이거를 수정할 수 있다. 자, 소유자의 권한, 읽기, 쓰기, 실행을 할 수가 있다. 수정을 할 수가 있다, so write 할수 있다, 쓰기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자, 2번. 스태프라는 그룹, 자, 스태프, 그룹 이름이 되는 거죠. 그룹의 사용자들은 그룹, 볼까요? 읽기와 실행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이거는 하드링크 수가 되는 거죠. 심볼릭 링크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AAA라는 파일 이름은 맞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사용자, 기타 사용자들은 읽기만 할수 있어. 읽기. 즉, 파일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어요.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볼까요? 네, 유닉스에서 사용자에 대한 파일의 접근 제한. 접근 제한하는 명령어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접근 제한하는 명령어 뭘까요?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CHMOD가 되는 거죠. 2번에 그랩은 파일 내에 문자를 검색할 때 쓰는 거. 네, 3번에 있는 CP는 파일을 복사할 때 쓰는 명령어. 4번에 캣은 파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